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첫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온셋 1호의 위성 상태와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위성 발사에 최종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온셋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관측 영상 품질을 5달 동안 점검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